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박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2년차 고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3D 프린팅 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2년차 우희진입니다. 저는 최근에 액체 금속 관련돼서 전자 타투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박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1년차 임태수라고 합니다. 제 연구 분야는 액체 금속 활용해서 프린팅하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티브 박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1년차 김민이고요. 저는 하이드로젤 3D 프린팅과 바이오센서 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브 박 교수님 연구실은 스트레처블한 전자 소재 및 바이오센서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액체 금속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알데바라는 창업팀이 따로 있어서 하이드로젤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출연연이나 이제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생이 원하는 연구를 보장해주는 좋은 분위기와,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연구실 사람들 간의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알데바라는 창업팀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기합성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이전까지는 선배나 사수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해왔던 실험들을 혼자서 수행을 했을 때 기쁨이 가장 컸고,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연구는 지금속 프린팅을 활용해서 그 입력 센서 어레이를 프린팅하는 연구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구는 하이드로젤을 처음 프린팅하는 조건을 잡았던 연구인데, 조건을 잡는 과정이 굉장히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 인내심을 길러서 연구란 어떤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랩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어떤 랩들보다도 선후배 간의 그런 유대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이 굉장히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저희는 선후배들끼리 풋살을 같이 찬다든지 뭐 클라이밍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친목활동도 많이 다지고 있는 랩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교수님도 정말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좋고, 또 선배들 중에 굉장히 유쾌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항상 출근할 때마다 하루에 진짜 몇 번씩 웃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연구실에 와서 가장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딱히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는다기보단 랩 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이름을 어딘가에 게재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쓰신 모든 선배들을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에 들어가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고 깨달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들, 부족한 것들에 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연구적으로는 한 세 분 정도 선배님들과 연구실에서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세 분 다 연구 스타일이 다르지만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연구를 하시던 분이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유도리 있게 연구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서 좋은 장점을 하나씩 하나씩 따와서 연구적인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석사 생활 동안 목표는 일단 연구적으로는 논문 한 편을 쓰는 것이고요. 연구 외적으로는 축구 실력을 좀 늘려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실 사람들끼리 축구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꾸준히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취미로 저희 랩에서 풋살에 거의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참여하고 있는데, 풋살하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체력도 좋아진 게 느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수님 하나 보고 이 연구실에 지원했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고, 저희 좋은 교수님과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좋고, 그리고 또 연구에도 욕심이 있다면 여기서 진짜 좋은 연구, 좋은 논문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저희 연구실에 꼭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일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